대답 4번입니다. Please inquire. 제발 물어봐 주세요. Inquire. The first man. 첫 번째 사람에게. 어떤 첫 번째 사람이야? You man. 네가 만난 첫 번째 사람에게 뭘 물어봐? Which way you should take? 어떤 길을 너가 택해야 하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오케이? 문장 문제 잘 봤니? 중요한 문제입니다. 4번을 별표 쳐놓고. 많이들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inquire가 동사로 썼어요. 마치 사형식 동사처럼 the first man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you meet은 어차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으로 나오는 수식어일 뿐입니다.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위치부터 직접 목적어가 된 거예요. 어떤 길을 너가 선택해야 하는지. 근데 아시다시피 inquire는 사형식 불가 동사였잖아요. 우리 유형 문제에서 배웠어요. admit도 마찬가지. suggest, say, introduce, explain, confess 이런 동사들은 사형식 불가 동사로 사썸타라고 얘기했죠. 사형식인데 사형식 아닌 사형식 같은 놈. 사형식 불가 동사야. 사형식 불가. 사형식 불가 동사입니다. 사람, 사물 연속으로 쓰면 되는데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런 모든 사형식 불가 동사의 특징은 사람을 뒤로 빼주세요. 사람을 뒤로 빼주면서 전치사 to를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만? inquire만 of를 써라. inquire만 of 쓰시면 되겠습니다. inquire 사람 아닌 사물 of 사람이 되는 겁니다. inquire 사물 of 사람. 답 뭡니까? 4번이요. 선생님, 근데 왜 of 플러스 사람이 of 사람이 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겁니까? inquire 바로 뒤에. 왜 이렇게 바로 앞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왜 그러니? 목적어가 위치, 명사절로 길어졌잖아. 목적어가 명사절로 길어지면 모든 사형식 불가동사, 사썸타는요, to 사람이나 of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explain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explain me a situation. 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 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연속으로 써가지고 마치 사형식처럼 쓰고 있는 거야. 틀렸다고요. 사형식 불가동사니까. 어떻게 써야 돼? me를 뒤로 빼서 to me. to me 뒤로 빼라고요. 이게 맞는 문장이야. 근데 지금처럼 목적어가 explain a situation, explain a situation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 명사 하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목적어가 대절이야. explain that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대절로 나오면 to me는 이렇게 앞에다 빼주라고요. to me, to me. explain to me that. suggest to me that. confess to me that. say to me that. 이게 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요. 누구만? inquire만 of라고요. 다 뭡니까? 4번이요. 명사절이 목적어가 길어져서 뒤로 뺀 것뿐입니다. 답은 4번. 좋은 문제였어요.